팔절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모든 것을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당신 기치로 너를 덮어주시리니 너는 검은 날개 위치로 피신하리라. 그분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드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나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의 여신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밤에 자려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뻘떡 일어난 적 있으시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밀려오니까 자다가 그냥 뻘떡 일어날 때가 있어. 아 답답해. 그러고 냉장고에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잠을 청해보지만 쉽사리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 어떤 경우일까요? 뭐 여러 가지 산업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죠. 단단히 열받아갖고 그죠? 열받은 상태로는 잠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열받을까?
예. 너무 좀 본토에 가까운 표현인가요? 예. 열받는다는 표현 아시죠? 예. 우리가 왜 열받을까요? 아우, 그때 내가 요 말을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아우, 그때, 아우. 아, 내가 그때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아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 왜 그때 바보처럼 했지, 그때? 아, 나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 뭐, 이런 경우들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좌 때 들었던 얘기인데, 성당에 매일 찾아오는, 거의 자주 찾아오는 이 동냥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부는 속아주지 않죠. 이제. 또, 아, 저 인간 또 오는구나. 또 오면 그러죠. 여기에서 저희까지 마당을 쓸면, 성당 마당을 쓸면은 내가 1,000원 줄게. 혹은 5,000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이, 더럽다고 그냥 가는 거죠, 이제. 그럼 속으로 대신 난 역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이제 수녀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제대로 왕건이 얹은 거죠, 그죠? 똑똑한, 세속적으로 보면 똑똑한 친구한테 안 걸리고 순진한 수녀님한테 걸린 거죠. 예,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수님은 어떻게 할까? 수님은 속아 넘어가겠지. 근데 수님도 안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뒤돌아서면서 성당 마당을 내려가면서 하는 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젠 수녀도 안 속아.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진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신부 수녀도 이제는 이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속으려고 하죠. 김수환 추기님께서 바보가 누구에게라는 남기셨죠? 바보가 바보에게. 예. 순수, 순진. 이 표현을 한글 사전을 뒤져보면은 불순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없이 있는 사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치 그대로 보는 그것을 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좀 그런 순수한 마음들, 순진한 마음들을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렵냐면 밤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니까, 지금도 어떤 때는 그때 요 말을 받아쳐갖고 내가 아주 확 길을 죽여놨어야 되는데, 와, 뭐, 단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까. 근데 전 지금도 부러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벽에다가 이 목만 갖다 대면 주무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자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워서 크게 뭐 이렇게 아침에 있었던 일, 점심 때 있었던 일, 낮에 있었던 일 갖고 열받아갖고 벌떡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은 아이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막 그냥 뛰어놀다가 집에 가서 엄마 밥 좀 그런다, 밥 먹고 그냥 TV 좀 보다가 어느 순간에 꼴까닥하고 자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른들 보기에는 아유, 들뜨러진 녀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느님께서 또 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장 하느님 곁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순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세속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아래에 있는 친구죠. 속여먹기 제일 쉽고 부려먹기 제일 쉬운,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그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처럼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순수하세요? 순진하세요? 예.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장담 못하시죠? 그죠? 누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수많은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죠? 그죠? 내가 뭐 나이가 많으면 내 나이라는 것 갖고 걸러줘. 저 녀석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혹은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여기에서 또 뭐가 또 발동해갖고 어떤 스위치가 딱 올라가죠. 이게 뭔데 나한테. 예. 여러 가지가 우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죠. 필터링을 한다 그러죠. 필터링. 근데 그 필터링하는 그 필터가 도대체 무슨 필터일까? 어떤데 시기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앉아 있고 질투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어떤 때는 더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필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필터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거 버려야 되죠. 예. 여러분들도 오늘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세상을 있는 이치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한인 공동체 우리 성김대관 안드레아 성당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신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나눠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